액셀을 한번 밟아 볼게요. 이렇게 소리 나는 거 안 봤지? 내가 경험을 해봤거든. 돌아버린 줄 알았어. 다 이게 경험치에 의한 거야. 안녕하세요, 내 차를 부탁해 장용석입니다. 오늘 소개시켜 드릴 차량은 2012년식 F10 모델 525D 모델이에요. OEOD. OEOD는 2.0 디젤 N47 엔진 터보를 두 발을 달아놨어요. 고압 터보, 저압 터보를 두 개를 달아놓은 차량이에요. 그래서 다른 2.0 엔진보다도 터보의 고장률이 좀 높겠죠. 아무래도 터보가 두 개니까. 현재 주행거리는 16만 킬로 주행했고요. 입고된 이유는 터보가 소음이 나요. 이 차량은 처음에 저희 매장에 입고된 게 2021년도에 입고를 하셨었는데 구동장치 이상 점등이 돼서 입고가 되었었어요. 진공호수랑 터보 압력 변환기, 솔레노이드 그렇게 교체를 하고서 구동장치 이상이 고쳐졌었어요. 당시에 이제 저희 매장에 입고되기 전에 한 석 달쯤 전에 고압 터보를 다른 업체에서 교환을 하고 방문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차주분하고 말씀을 나눠봤었는데 그때 당시에 터보는 신품을 사용했다라고 하시는데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진짜 신품을 사용하셨는지 뭐 재생을 사용하셨는지 그거는 제가 알 수가 없어요. 소리를 한번 들어볼게요. 굉장히 심하게 소리가 나거든요. 마이크에 이 소리를 담을 수 있을 거예요. 자, 일단 시동을 한번 걸어봅시다. 액셀을 한번 밟아볼게요. 자, 소리가 확실히 들리셨나요? 윙! 윙! 하면서 액셀을 밟으면 엔진 소리가 커지는데 액셀을 밟고 딱 떼었을 때 RPM이 떨어지면서 윙 하면서 고 RPM의 휘파람 소리? 그런 소리가 나요. 지금 터보가 위에 거에서 나는지 아래 거에서 나는지 지금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525 같은 경우는 터보가 위아래가 이제 로직이 되게 복잡해서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뜯어야 되는 게 너무 많아요. 이런 소리가 날 수 있는 원인들이 터보 자체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배기 매니폴드의 누설로 인한 소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저희는 이제 터보를 교체하는 방향으로 일단 가닥을 잡았는데 엔진을 탈거 안 해도 터보는 작업할 수 있어요.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는데 엔진을 꼭 탈거해야지만 작업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작업의 완성도나 그런 면에서 그리고 작업의 시간을 따졌을 때 탈거한 거와 안 한 거의 시간이 비슷하거든요. 작업자 입장에서는 비슷하다면 엔진을 탈거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일단 엔진 탈거를 먼저 시작해 볼게요. 엔진 탈거가 돈이 돼서 하는 게 아니에요. 작업의 편의성 때문에 탈거를 하는 게 정답이다 아니다 그걸 갖고 논쟁하지 마세요. 저희 작업 방식은 이래요. 일단 엔진을 탈거하고 터보 쪽을 한번 확인해 볼 거예요. 자, 일단 엔진은 탈거를 했고 터보는 지금 육안상으로 봤을 때는 이 고압 터보에 뭔가 부딪히는 적들은 있어요. 날이 약간 좀 손상이 되긴 했는데 큰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 큰 것도 별로 큰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 소리 안 나는데? 안 나잖아 지금 돌 때. 그럼 뭔 소리야? 아이고 어렵네. 일단 엔진 오일이 좀 누유가 있네. 여기 커버 자체에서 좀 누유가 있고. 그럼 뭐에서 나는 소리지? 터보 문제 없는 거 아니야? 일단 터보는 떼긴 떼야 될 것 같아. 터보는 떼고 이 매니폴드 있잖아. 이 매니폴드 면에 배기가스가 누설됐는지 여부를 꼭 봐야 돼. 캐스켓 보면서 배기 샜다. 여기서 배기가 새긴 샜어. 아, 이 밸런스 있는 데다 한번 돌려보고 싶다. 하나 살까? 한 10억 해. 막 하나 사지 뭐. 어? 터보를 부탁해. 터보 전문점 차리는 거지 뭐. 10억은 좀 무리됐어. 한번 지금 빼볼까요? 한번 빼보자고. 응? 어. 얘도 원형이도 문제 없고. 다 문제 없어. 다 정상이야. 베어링 소리는 저 RPM 소리가 나거든. 걸걸걸걸걸걸 하는. 근데 얘는 고 RPM 소리가 난단 말이야.
자, 이거 터보를 우리가 탈거하면서 지금 발견을 한 게 있는데, 여기에 보면 여기가 일단 가스켓이 이렇게 밀려나서 찌그러져 있어요. 여기 배기 가스켓 요거 그럴 수 있다 치고, 여기 보시면 이쪽이 배기가 가스켓이 이렇게 밀려났어요. 무슨 이유에서인지 이렇게 밀려나 있어. 터보에서 소음이 나는 경우 일단 터보 차저 자체에 카트리지에 밸런스가 안 맞아서 소리가 나거나, 카트리지에 축이 휘거나 했을 때 일단 밸런스의 틀어짐으로 소음이 나는 경우가 가장 많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이 둘 다 아주 큰 이상이 있어 보이진 않아요. 물론 이제 이거는 제가 눈으로 봐서 확인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터보 차저의 밸런스를 확인할 수 있는 장비를 갖고 있는 업체에 가서 돌려봐야 돼요. 근데 소음이 나는 원인 중에 하나가 이 배기 매니폴드 가스켓이 누설이 됐을 때 소음이 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까만 매연은 묻어있진 않지만 충분히 누설될 수 있는 부분이고, 배기를 떼보면 여기에서 이 안에 가스켓까지의 거리가 얼마나 남아있는지, 아주 조금 남아있으면 거기서 배기 압력이 세면서 소음이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배기 매니폴드 떼고 한번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고, 터보 차저는 어차피 이것들 엔진을 내린 거라, 제가 한번 지금 업체를 알아보고 있는데, 이 장비가 있어도 요거 밸런스만 확인하려고 가려고 해도 확인해 주려는 업체가 많지 않아요. 그냥 터보를 교환하세요, 오버홀 하세요, 그렇게만 나오지 점검비 줘도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귀찮아서 그런지. 일단은 그거 한번 제가 업체를 지금 알아보고 있고, 일단 요 문제가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좀 유력한 원인이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터보도 여기가 일단은 배기가스가 샜던 흔적이 있어서, 여기서 소음이 나진 않았어도 배기가스가 이렇게 샜으면 교환을 하는 게 맞기는 한데, 교환을 하든 안 하든 원인을 알고 교환을 해야 되잖아. 이 이빨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이게 상처가 난 게 좀 찝찝하긴 한데, 이게 아마 에어필터의 오염 상태나 에어필터의 컨디션이 안 좋으면 에어필터를 통해서 들어가야 되는 공기들이 여기를 이물질들이 걸리면서 때리면서 이렇게 상처를 입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터보 얘기할 때 항상 오일 관리 잘하라는 게, 엔진 오일을 교환을 하면서도 에어필터를 꼭 갈아요. 에어필터와의 연관성도 있기 때문에 엔진 오일 관리, 진짜 오일 관리랑 에어필터 관리 두 가지가 같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엔진 오일 관리가 제일 중요해요. 이게 가스켓이 이쪽에 밀려 들어갔어. 되게 궁금하다 이거. 상태가 왜 이렇게 이럴까? 이게 바깥쪽 한 장이 나왔구나. 세 장짜리 가스켓 중에 제일 바깥에 게 나왔네. 여기서 소리 났을 것 같아. 잘 DPF 떼고. 여봐. 야, 이거. 와. 자, 여기가 안 셀 수가 없어, 이거. 이거 어떻게 이렇게 됐지? 이게 소리가 났겠어, 안 났겠어? 여기로 샜잖아. 몇 번 다시 썼나봐. 이걸 왜 다시 쓰지? 이걸 풀을 일이 있었나? 이건 무조건 일회용인데, 나는 이 소음의 원인이 이거라고 봐. 터보가 아니라. 터보 시킨 거 어떡하지? OED를 사야 돼? 구매하시. 터보 망가진 OED를 한테 사면 되는 거야? 여기가 면이 가스켓 자국이 이렇게 밖으로 나갔잖아. 이게. 여기 밖으로 나갔고, 여기도 보면 밖으로 나갔어요. 이게. 원이 이렇게 삐딱하게 자리가 갔잖아. 이게. 원래는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이 배기 매니폴드랑 가스켓을 같이 교환해주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가장 좋은 방법. 터보 교체하기로 했는데 그냥 교체해버리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사람이 그러면 안 되는 거야. 터보만 바꿨으면 소리 또 난다에 내가 왼쪽 손목 끝에 있는 손톱을 걸게. 장담할 수 없어. 아, 이게 완전히 나갔다. 해. 이거 봐봐, 준혁아. 이게 지금 합쳐있을 땐 잘 몰랐는데, 네. 이거 봐. 완전히 나가 있었지. 완전 필인데요, 이러면. 그러면은 매니폴드가 닿는 면이 여기까지예요, 여기. 여기랑 여기로 바람이 지나가면서 소음이 발생이 되는 요인. 이거 소리를 못 내겠네? 아니, 재현을 하려고 했더니 안 되겠다. 재현이 안 되고. 밸런스 잡아야 될까? 안 잡아도 될 것 같지 않아? 밸런스 잡아주는 업체가 있으면 한번 해보고,
만약에 오늘 안에 못 구하면 이것만 갖고 가서 올려보자고. 나는 이거 확신이 있거든. 이게 엔진을 내리지 않아도 되는 작업이지만 이런 부분들을 좀 디테일하게 점검하려면 엔진을 내리는 게 확실히 편해요.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야. 여기까지 물려있는데 여기 살짝 걸쳐있거든. 저기 휘었나? 매니폴드가? 굴곡이 생겼다고 하면 매니폴드 자체를 바꿔야 돼요. 시간이 지나면 또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일단 원인은 나왔어. 내가 봤을 때 100%는 아니지만 99%? 98% 확신할 수 있어. 이렇게 소리 나는 거 안 봤지? 네. 내가 경험을 해봤거든. 돌아버린 줄 알았어. 다 이게 경험치에 의한 거야. 터보 반품 받나 물어봐야 되는데. 우리가 여기서 받는 수리비보다 터보가 더 비싸거든. 멀쩡한 거 바꿀 순 없잖아. 정비 업체 입장에서는 부품을 미리 안 시킬 수가 없는 게 이렇게 엔진 내렸어. 그리고 만약에 터보가 고장이 났어. 터보가 국내 재고가 없어. 이 상태로 2주야. 그러면 2주를 지체를 하느냐, 터보를 미리 주문해서 리스크를 안고 가느냐의 문제인데 나는 그냥 시켜놓고 리스크를 안고 가자거든. 해외 재고 같은 경우는 아예 2주를 놔둘 생각을 하고 주문을 안 하고 기다려야 되는데 미스지 뭐. 미스야 미스. 어쩔 수 없어. 당연히 터보라고 생각하고 주문을 한 거고 어쩔 수 없는 거지 뭐. 근데 소리의 유형은 회전체가 나갔을 때 나는 소리나 거의 비슷비슷하거든. 근데 내가 이거 들었을 때 유난히 소리가 크다는 생각을 했거든. 유난히 크면 뭔가 터보의 모습에서 눈으로 보이는 게 있어야 되는데 유난히 큰 거에 비해서 눈으로 보이는 게 너무 작은 거지 지금. 소리가 아주 작은 소리를 듣는 거면은 저거를 진짜 밸런스 잡아야 되고 하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터보 말고 다른 뭔가가 있을 거다라고 추측을 한 거고 지금 보니까 결국은 이런 문제가 있었던 거지. 솔직히 이제 정비업체 운영하다 보면 이럴 때 제일 속상하긴 해. 미리 부품을 안 주문할 수도 없고 차주분들의 시간도 있고 우리 리프트가 고정되는 시간들이 있으니까 하다 보면 이렇게 뭔가에 갑자기 말려가지고 스케줄이 꼬이는 경우가 있거든. 어쩔 수 없어. 평자가 지금 제가 남양주 매장에 가 있어가지고 평자가 없고 여기를 누른 다음에 꽉 누른 상태에서 자 이 두꺼운 종이가 들어가. 이 두꺼운 종이가 이거 봐. 여기 쑥 들어가. 여기 이래. 이 종이가 지금 들어갈 정도면 이게 너무 심각하게 들어가는 거거든. 여기 A4지 한 장 더 넣어볼까? 그냥 들어가. 와이어 브러쉬로 한번 싹 닦고서 다시 한번 보자고. 여기 이물질 때문에 그럴 수도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밑에가 다 뜨네. 이 정도면 가스켓을 꼈을 때 시간이 지나면서 동일한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상태에서는. 지금 이 정도면 그냥 써도 될까? 바꾸는 게 깨끗하긴 한데. 여기 매니폴드. 이야 새거 딱 맞아. 오우 얘는 이렇게 벌어지잖아. 이게 뜨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그냥 들어가. 들어가지? 그냥 쉽게. 응. 쉬었어. 여기까지 쉽게. 응. 눈으로도 보이는데 뭐 떠 있는 게. 안 통과하잖아. 종이 들어가지도 않지 이거. 딱 맞는데 벌써. 그치? 네. 들어가지도 않고 내가 이쪽에 힘을 주고 있는데. 자 여기 종이 한번 넣어봐. 여기 밑에 내가 잡고 있으니까 안 들어가지. 네네. 얘는 일자고 얘는 이렇게 휘었으니까 우리가 물론 볼트로 조여서 어느 정도 힘을 받을 수는 있는데 그래도 신품으로 껴줘야 돼요. 똑같은 문제가 발생이 안 되려면. 가스켓 자리에다 이 테이프를 붙여놔가지고 이거 이런 데다 붙여놓으면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거 가스켓 들어가는 자리인데. 1544에 2287이에요 1544에 2287. 악광고야 악광고. 이 정도 광고는 해도 되는 거 아니야? 이 원래 잘 휘어. 잘 휘어요? 어, 백이 잘 휘어. 우리만 모르는 거야. 보통 연소실 온도가 1300도까지 올라가잖아. 1300도까지 올라가고 그 백이 열을 받으니까 뭐 아무리 못해도 한창 가속할 때는 뭐 900도 정도까지도 올라가거든. 백이 매니폴드는. 700도, 900도를 지속적으로 계속 받는다고 생각해봐. 지금 저 차가 나온 지가 10년이 됐어. 10년 동안 700도의 열을 여기다 달궜다가 식었다, 달궜다, 식었다 해봐. 안 휘겠어? 그걸 아니게 만들려고 볼트를 다 체결해 놓은 건데 휘지 오래되면. 그리고 누군가가 한번 뗐다 붙이는 순간 볼트로 잡고 있는 것들이 확
틀어지거든. 그래서 헤드도 볼트를 풀어놓은 순간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 그래서 헤드 볼트 풀을 때도 왜 순서대로 풀으라고 하잖아. 그 이유가 그거거든. 배기 매니폴드 생각 외로 휘는 경우 많아. 이렇게 심하게 휘어서 어떤 문제를 야기시킬 정도로 휘지 않는다 뿐이지. 어쨌든 이게 가스켓의 문제고, 현재로서의 방법은 이거를 가스켓을 신품만 끼면 정상으로는 무조건 돌아온다. 정상으로 돌아와서 이걸 운영할 수 있는 기간이 2년이 갈지 3년이 갈지 우리는 장담할 수 없으니까 제일 좋은 방법은 신품 헤드와 신품 매니폴드, 신품 가스켓. 그게 최고의 선택. 비용이 부담이 너무 많이 되니까 헤드 놔두고 매니폴드 신품, 신품 가스켓. 그게 두 번째 대안. 세 번째 대안은 두 개 다 이걸 끼고 가스켓만 신품. 장담할 수 없다, 그건. 내가 봤을 때는 가스켓만 바꾸면 해체할 때까지 쓸 수 있기는 할 것 같은데 선뜻 가스켓만 바꿔서 채우려는 용기가 안 나네. 차주분한테 말씀드리고, 어차피 차주분한테는 저희가 터보를 두 개를 다 바꾼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작업을 그렇게 시작을 하고 오더를 받은 거였기 때문에 생각하시는 금액이 우리가 매니폴드를 바꾸는 것보다 훨씬 비싼 금액을 생각하고 계시거든요. 터보에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이 들면 금액을 감액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자, 터보 두 발을 견적을 낸 이유는 당연히 이 소리의 원인은 터보 차저의 문제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었어요. 만약에 한 발을 교환하더라도 두 발을 견적을 넣는 이유가 시작을 할 때 견적을 크게 넣어야지 줄여지는 것 같고 저희가 욕먹거나 손님에게 신뢰가 떨어지지는 않거든요. 근데 거꾸로 가스켓이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라고 시작을 해서 엔진을 내렸는데 터보가 진짜 문제가 있는 경우, 터보 두 개 다 바꾸셔야 돼요. 그렇게 돼버리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금액을 처음에 뭐 한 200 넣었다가 한 500이 되고 700이 돼버리면 처음부터 예산 설정을 잘못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의 경우에는 우리가 낼 수 있는 견적을 최대한을 내고 시작을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정비 없어도 손님하고 트러블이 없으려면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인데, 거기서 이제 오해가 생기는 게 터보 두 발을 견적을 다 넣었는데 다른 데 가셨는데 가스켓만 바꾸고 해결이 됐어. 그 새끼들 터보 두 개 다 바꾸라고 했어. 그러면서 욕을 하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죠.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게밖에 할 수 없어요. 시작을 하고 나서 견적을 계속 추가하는 것보다는 많이 넣어놓고 줄여가는 방법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보거든요. 손님한테 얘기하기 가장 쉬운 방법은 견적을 작게 놓고 일단 뜯어. 뜯고 나서 견적이 추가가 됐어. 이것도 추가됐네, 저것도 추가가 됐네 해서 처음에 100만 원 얘기했다가 20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 그 방법이 사실 손님을 끌기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가장 쉽고. 근데 그렇게 작업을 하다 보면 항상 손님과 트러블이 생기고 그런 트러블로 인해서 회사 이미지가 점점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도 자꾸 손님하고 싸우게 되니까 예민해지고. 거꾸로 넣는 게 원래 정석이에요. 우리가 가능성이 있는 모든 부품에 대한 견적을 넣어놓고 거기서 필요 없는 부품을 빼는 게 제일 좋죠. 지금 같은 경우에 만약에 터보 두 발을 견적을 넣었었는데 엔진을 탈거하고 지금 로크한 카바에 오일이 새는 게 또 발견이 됐어요. 또 차주분한테 말씀드려서 로크한 카바도 추가해요. 그러면서 계속 견적이 증가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 매장에도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견적을 여기서 천만 원 넣었는데 내가 딴 데 갔더니 50만 원에 수리했어. 그 새끼 바가지야. 그런 얘기들 하시는데 다 그런 이유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터보는 업체들이 사실 이거를 밸런스를 확인해주는 작업을 안 해요. 자기네 이제 어떤 작업의 스케줄도 엉키게 되고 그래서 쉽게 해주려는 업체는 없어요. 이거 조립하고 엔진은 올려봐야죠. 뭐 올려보고 로크한 카바 쪽에 오일 누유되는 거는 차주분께 말씀드려가지고 신품 카바를 장착해서 올려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엔진을 탈거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오일이 누유되는 부분도 같이 수리를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요 밸런스 샤프트를 막아주는 캡 요거 하나 작업하려면 지금 이쪽을 다 탈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분해를 해서 밸런스 캡을 뜯었고, 이 안에 크래기가 있어서 얘는 덜렁덜렁 이렇게 짭짤해요. 이게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닿는 부분이라 새지 않을까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카프로 사실 갈아낸 거예요. 이게 근데도 이만큼 파여 있어서 그냥 부식이죠. 이게 지금 내측 쿨러거든요. 내측에 여기에 이렇게 곰보가 있어요. 근데 이 곰보가 하필이면 가스켓이 딱 들어가는 자리에 곰보거든요. 물론 가스켓을 장착을 해서 그냥 교체를 해도 지금 당장은 문제가 없는데 시간이 지나면 여기가 제일 먼저 누유가 있을 거예요. 상부 플랜지는 열이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아예 교체를 했어요. 이 볼트를 잃어버려가지고 이상한 걸로 껴놨더라고요. 참 만든 것도 신기해요. 없으니까 껴야죠 뭐. 열에 막 쓸리고 녹아가지고 이게 보호 커버거든요. 커버 교환을 일단 해야 될 것 같아요. 깠더니 여기 열을 먹어서 얘 지금 경화돼서 되게 딱딱해서 부러질 것 같아요. 지금 이번에 내렸을 때 새 거로 교환해서 깔끔하게 장착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여기 터보 라인에 들어가는 이런 진공 호스들 요것들도 지금 신품으로 다 교체를 완료했어요. 이게 오래되면 여기 부분이 계속 쓸리고 열에 의해서 이게 손상이 가거든요. 이게 손상이 가면 결국은 터보 차저를 움직이는데 필요한 진공이 부족하기 때문에 진공 누설로 인해서 구동장치 이상이 뜨는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아요. 진공 호수 요거 하나에 지금 요만큼 길이가 4만 원 가까이 해요. 놀라울 정도로 비싸요. 이제 저희들이 이제 작업을 하면 요런 호수들을 다 같이 교체하는데 때로는 요런 거 교체를 안 하는 거랑 하는 거랑의 어떤 견적의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근데 요런 부분들을 같이 교환하니까 금액은 좀 비싸지긴 하더라도 꼭 같이 필수 교체 사항들이에요. 엔진을 탈거했을 때. 요 진공 호수도 보면 이제 뭐 애프터 제품들이 상당히 많아요. 제가 이게 수년간 이 애프터 제품을 여기도 써보고 저기도 써보고 했는데 진짜 안 좋은 거는 6개월을 못 버티고 문제가 생기고요. 뭐 쌍용고 같은 거 갖다 꽂으면 한 1년 정도 버텨요. 그래서 저희 그냥 정품만 써요. 애프터 제품을 한 요거 한 4가닥 정도 구매할 정도의 돈이면 100m짜리 진공 호수를 사요. 그래서 가격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는데 그래도 이게 문제가 발생이 안 되려면 무조건 이제 정품 써야 돼요. 모양이 똑같다고 애프터 제품 쓰면 안 돼요. 저희도 한 롤 있어요. 한 롤 100m짜리 한 롤인데 그거 잘라서 몇 번 테스트용으로 써봤는데 못 쓰겠더라고요. 모양만 똑같아요. 절대 쓰면 안 돼요. 다른 거 정품만. 자, 요게 이제 배기 매니폴드 가스켓인데 요쪽 면이 배기 매니폴드 쪽, 그리고 반짝거리는 게 헤드 쪽인데 헤드 면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헤드 면에다가는 요 쿠퍼 스프레이를 좀 뿌리고 가스켓에 누설로 소음이 났다고
한 명이 났으니까 이 누설이 제일 중요하고요. 쿠퍼 스프레이는 이게 실런트예요. 실런트 실리콘 재질이고 이 높은 온도에 버틸 수 있는 건데 여러 회사에서 나와요. 록타이트, 파마텍스 또 다른 데는 모르겠어요. 그 두 가지 큰 회사들 본드 만드는 회사들은 다 나와요. 실리콘 본드 만드는 회사들. 장착을 해볼까요? 이게 손에 묻는 게 좀 찝찝해 항상. 자 이렇게 대고. 아이고 항상 새 거는 진리야. 초보 장착하고. 아 그렇구나. 네. 아 그냥 하려고 그랬지. 아 네. 초보라서 그래. 이야 볼트까지 나오네. 와. 정비하기 좋아졌어. 나 땐 말이야. 올려볼까? 고압 터보는 조금 제가 고민을 좀 했는데 왜 고민을 했냐면 이 VGT를 움직이는 이 로드인 데서 배기가스가 샌 흔적이 좀 보여요. 성능 자체는 큰 문제가 없을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 이 로드에 유격이 생긴 거라 이 VGT를 제대로 못 움직이게 되고 또 하나는 실내로 배기가스 냄새가 유입이 많이 돼요. 그래서 이거를 고민을 하다가 차주분하고 상담을 좀 하고 교체로 가닥을 잡았어요. 이거 하나만. 요 자리에서 센 거거든요. 요 자리 까맣게 흑연이 있어요. 덕트랑 다 열려 있어서 샥샥 소리 나시면 소리는 괜찮은 것 같은데? 마음 편하게 오실 수 있어요. 아니. 원래 투명색인데 색깔은 저도 좀 처음 봐요. 이거는 서비스. 일단은 터보 차저를 교환했으니까 엔진 오일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첨가제 한 통은 제가 서비스로. 이게 주둥이가 작아서 넣기가 편해.
클립이 없어가지고 고정이 안 되더라고요. 처음부터 없었어. 터보 임펠러가 왜 뭐가 묻었나 했더니 여기서 이물질이 에어필터를 안 거쳐서 들어간 거야. 적어도 얘가 이만큼은 껴있어야 되거든. 이만큼이 틈이 있는데 덜덜덜덜 떨면서 이 틈으로. 그래서 터보가 상처가 있었구나. 여기가 플라스틱 중에서 가장 두꺼운 부분이거든요. 여기인지 알고 두꺼운 부분에 피스를 해서 이게 안 움직이게 고정해 놓고, 여기에 원래 있던 곳은 제가 실리콘 처리하고 이렇게 테이핑 마감을 해 놨어요. 또 하나는 이 반대편 쪽에 여기다가 피스를 박아 놓고 케이블 타이로 이렇게 딱 동여맬 예정이에요. 공기가 에어 필터를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게. 됐잖아. 이러면 이렇게 하면 안 빠지잖아. 이 정도만 잡아주면 되니까 어느 정도 진동도 이기고. 세상에서 가장 야한 야채가 뭔지 알아? 혹시? 버섯. 아 미안해. 그런 거 안 할게. 아 갑자기 미안해지네. 재밌는 데는 버섯. 자, 이 OEOD 최초에 이제 입고 당시에 그 휘파람 소리가 너무 심해가지고 입고가 됐었고, 터보의 소음일 거라고 생각하고 엔진을 내렸어요. 내려가지고 확인을 했는데 다행히 배기 매니폴드 쪽 가스켓이 터지면서 거기서 휘파람 소리가 발생이 된 거고, 교환할 정도는 아니지만 배기가스 누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작은 터보는 저희가 교체를 진행을 했어요. 매니폴드는 확인해 본 결과 이렇게 뒤틀려 있었죠. 가스켓을 새 거로 껴도 시간이 지나면 또 다시 누설될 가능성이 높아서 매니폴드도 신품으로 교체를 했어요. 오히려 누유될 법한 부분들을 같이 작업을 했고, 로컨 카바 쪽에서 누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신품으로 교체를 하고, 그렇게 해서 작업을 진행을 했고, 비용은 터보 두 발 바꾸는 거랑 거의 비슷하게 나온 것 같아요. 지금 뭐 시운전을 해보는데 공회전 상태에서도 일단 소리가 달라졌어요. 공회전 상태에서도 우리가 악셀을 밟았을 때 윙 윙 뭐 하면서 그 특유의 소음이 났었는데, 차량의 주행 느낌이나 터보차저에 추가적인 소음이 있는지, 터보차저의 힘이 잘 나오는지 다 확인을 해야 되니까 시운전을 한번 나왔는데, 확실히 EOD는 20D보다 차가 엄청 가벼워. 저 RPM에서의 토크가 굉장히 좋아요. 20D 같은 경우는 저 RPM에서 터보가 약간 한 템포 쉬었다가 작동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인데, EOD는 그런 게 없어요. 터보차저 쪽 수리를 했을 때는 항상 풀악셀 밟아서 봐야 되고, 경고등이 뜨는지 점검도 해봐야 되고, 다시 되돌아가서 오일이 누유되는지 다시 한번 더블체크 해야 돼요. 차가 외관은 PPF를 전체적으로 씌워놨는데 PPF가 오래돼서 이렇게 깨끗하지 않아요. 그래서 외관을 봤을 때는 되게 낡은 차처럼 보이는데 실내에서 이렇게 운전을 해보면 차의 관리 상태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지금 16만 1000km인데 하차의 느낌이 거의 쫀득쫀득해요. 아직 전체적으로 어떤 잡음 같은 것도 없고 엔진 필링도 굉장히 좋은 상태예요. 아마 오일 관리가 잘 되었던 차가 아닌가 싶어요. 지금 한번 프락셀 한번 밟아볼게요. 프락셀을 밟아도 지금 전혀 경고등이 뜨지 않는 상태예요. 작업은 잘 된 것 같고, 더 시운전 안 해봐야 되겠어. 차 완전 마음에 들어. 아까도 잠깐 물어봤는데 아, 너무 좋은데. 이거 진짜 EO가 진짜 차가 완전히 다르구나. 2.0하고 20D랑 고장난 OEOD 한 대 없나? 무따로 하나 진행해서. 이러세요. 차 외판이 너무 더럽고 엔진룸이 너무 더러워요. 세차장을 제가 오픈한 다음에 차 더러운 것만 눈에 띄는 이상한 습성이 생겨서 차는 좀 한번 닦아서 출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세차하러 갑시다. 세차하러. 1544에 줄줄 펼치래요. 1544에 줄줄 펼치. 악광고야 악광고. 이 정도 광고는 해도 되는 거 아니야?
자, 이제 세차장에 도착했고요. 작업을 하면서 봤을 때 이 엔진룸이 너무 더러워가지고 저희가 언더커버랑 그런 건 아직 장착을 안 하고 이제 가져왔고, 이런 부분 때 다 닦고 드라이 아이스로 이런 틈새 같은 데 다 싹 시원하게 날려버리고, 자, 실내로 들어가서 안쪽, 바깥쪽 전부 다 세차를 완료할 거예요. 눈높였어. 무서워서 유리 깨질 것 같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